삼국의 성리 보도록 하자. 고구려 보도록 하자. 고구려 볼게요. 건국은 부여계통의 이주민, 부여계통의 이주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이 원주민이지, 그지? 압록강 유역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이 만든 거예요. 부여계통의 이주민하고 토착민이 많겠어? 이주민이 많겠어? 토착민이 많겠지, 그지? 졸본지방이에요. 졸본지방은 산악지대래요.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았대요. 기원전 37년에 건국했다. 졸본은 어디에 있어? 여기에서부터 백두산에서부터 그저 서쪽으로 흘러가는 이 빨간색 라인이 압록강이죠.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과 부여 이 동네 사람의 이주민이 졸본지방에서 건국한 게 뭐라고? 고구려다. 알겠죠? 압록강 유역의 국내성으로, 그죠?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응? 국내성은 여기 있지? 압록강에 있는 거지, 그지? 국내성. 왜? 여기는 물산이 풍부하고 강으로 만주랑 동해안 지역 연결이 가능하니까 만주도 갈 수 있고 동해안도 갈 수 있어서 그지? 이쪽으로 천도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나오네요. 태조예요. 외워야 되겠지? 옥저를 정복했네요. 옥저를 정복했네요. 동해랑 옥저 위치, 그죠? 옥저가 고구려랑 가까이 있는 게 옥저야. 알았지? 옥저를 태조왕이 정복했어요. 또 요동 지방으로 진출을 했어요. 요동이 어디라고? 여기에 흐르는 이 강이 랴오허 강이에요. 랴오허 강. 알았지? 여기에 흐르는 거. 이 강을 기준으로 강의 서쪽을 요서지방, 이쪽을 뭐라고? 요동이 되겠죠? 여기는 요동이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요동지방으로 고급 천황은 왕위를 부자, 지 아들한테 상속시키는 것을 확립시켰어. 왕이 우습게 보이잖아요. 내 아들한테 물려줄 수는 있어. 걔가 왕을 물려받고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100%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지? 왕권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아들한테 물려줘도 걔가 왕이 돼서도 이상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천황 때는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시켰어요. 또 오부 개편이라고 써 있네요. 오부 부자. 계루부,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권노부의 오부는 점차 해체되고 행정 단위를 의미하는 동서남북 중에 그저 오부로 개편되었대요. 이 오부는 행정 단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이름이었고요. 알았죠? 미천왕 중국의 낙랑군을 멸망시켰어요. 우리 한나라의 군현 중에 하나가 낙랑군이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대충 평양 쪽에 있는 게 그지 낙랑군이에요. 이거를 누가 멸망시켰어요? 미천왕이 낙랑군을 멸망시키고요. 그쪽에 있는 평양에 있는 강이 대동강이잖아요. 대동강을 확보했습니다. 미천왕입니다. 고국 원왕이에요. 전연, 그죠? 전연의 침략으로 수도가 함락당했어요. 또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했는데 고국 원왕이 죽었다라는 거네. 전사네요. 그죠? 전연의 침략으로, 그죠?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소수림왕 때는 율령을 반포했어요. 무슨 법 같은 거야. 그지? 태약도 만들었고요. 중국의 전진으로부터는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같은 거 율령이라든가 태약 성립하고 그 다음에 불교 이런 걸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시켰어요. 누가? 소수림왕 때요. 동진, 전진 뭐라고 다 나왔죠. 뭐라고? 어디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어? 고구려는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전진으로부터 뭐를 받아들였어요? 그죠?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고구려 정치 체제 볼게요. 고구려는 왕족이 뭐예요? 왕족은 고씨예요. 비롯한 오부 출신의 귀족들이 그지 귀족들이 정치를 주도했어요. 귀족들이 오부 출신의 귀족들이에요. 수상은 대대로라고 불렸나 보죠. 대대로를 비롯한 12여 등급의 관리들이 담당했어요. 중앙 정치는. 그리고 귀족회의 이름이 고구려의 귀족회의 이름이 뭐예요? 제갑회의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어요. 알겠지요? 남겨하세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을 수도와 지방을 각각 5부로 나누었대요. 뭐 수도도 몇 부로? 5부로. 지방도 뭐예요? 5부 5부예요. 알았지? 5부 5부로 행정구역을 나눴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했어요. 이 관리는 군사 업무도 봐, 행정도 봐. 그지? 다 해. 알겠죠? 고구려의 정치 체제를 봤어요. 아까 소수림왕 때 율령과 태약을 한번 읽어보죠. 율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령은요, 그 행정 체계를 바뀌 아무튼 법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법. 율령은 법이다. 알겠죠? 율령의 반포는 각 지방 부족 세력이 그죠? 중앙 왕에게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야. 왕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지?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에게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령의 반포는.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하고 있다라는 거랑 같은 말로 봐야 되는 거야. 응? 알겠지? 태학은 볼게요.
고구려의 수도에 설립된 교육기관이요. 뭐를 가리켜? 유교와 역사를 가리켰다. 고구려 때 유교랑 역사를 가리킨 그저 교육기관이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정도 되겠지. 국립교육기관이니까. 불교 수용도 볼게요. 삼국은 불교가 백성의 신앙을 통합하고 왕이 곧 부처라는 그저 사상이에요. 불교가 왕실의 권위를 높여준대요. 중앙집권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교를 수용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율령, 태학, 불교 이런 걸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그 다음에 백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뭐예요? 부여 계통의 이주민 더하기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에요. 원주민이겠지. 여기는 한강 유역, 아까는 압록강 유역. 알았지? 기원전 18년이에요. 여기에는 왕이 3명 나오네요. 고위왕은 관리의 등급, 관복제를, 관리의 등급도 나누고 관복, 뭐 색깔을 틀리게 입어놨지. 관리들의 옷 색깔의 등급에 따라 다르게 했대요. 옷 색깔을 다르게 했대요. 국왕 중심의 관료 체제를 정비하는 역할을 했어. 그지? 상하 관계가 확실한 거지? 그지? 또 목지국을 병합했어요. 목지국. 어저께 나왔었죠, 목지국. 사만. 마한의 작은 나라였대요. 마한에 있는 마한 중에 이 목지국이 있었나 봐. 응? 거기에서 목지국의 군장, 그죠? 족장 같은 사람이야. 군장을 진왕으로 추대했대잖아, 사만에서는. 그 마한 지역에 있는 목지국을 먹었어요. 누가? 백제의 고위왕이. 알겠죠? 근초고왕은 왕위의 부좌상속을 확립했어요. 왕권이 세야지 가능한 거죠. 고구려에는 누구라고? 고국 천왕이에요. 고국 원왕이 아니라 고국 천왕이 왕위의 부좌상속을 확립시켰어요. 백제는 근초고왕이에요. 마한 전 지역을 통합했어요. 아까는 목지국만 먹었는데, 그리고 가야에 영향력도 행사했고요.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아까 올라갔잖아요. 그죠? 고국 원왕을 죽이죠. 맞죠? 중국에 동진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요. 문물을 받아들여요. 아까 불교를 전진으로부터 받아들였죠? 고구려는. 여기는 동진하고, 백제는 동진하고 놀았어요. 또, 동진하고도 놀고, 가야랑 외랑 교류를 해서 신라랑 고구려를 견제했어요. 침유왕은 중국의 동진이에요, 동진. 그죠? 여기는 동진하고 노네요. 그죠?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았어요. 불교는 중앙집권 체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해외도 진출했어요. 아까 요동지방 진출한 왕이 있었죠. 그죠? 응? 고구려의 태조왕이었는데요. 요서지방이에요, 요서. 여기. 그지? 중국의 요서 지방에 진출했어요. 왜나라에, 그지, 왜의, 왜 나라가 아니지, 큐슈 지방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중국 양서에 진,
때에 고구려가 요동을 점유하니까 고구려가 요동을 가니까 백제는 요서, 진평 두 군을 점령한 후 백제군을 섬 설치했다라는 말도 있대요. 진출했다라는 게 여기를 백제가 먹었다라는 건데요. 그죠? 맞아요? 큐슈 지방은 여기 큐슈는 요 밑에 섬 알겠지? 백제의 정치 볼게요. 아까 왕족이 고씨라고 그랬어요. 고구려는 그지? 부여씨예요. 만지마. 또 귀족이라고 그랬어요. 고구려는 5부의 귀족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몇 개의 그냥 귀족 가문이 정치를 주도하고요. 아까는 대대로였어요. 그죠? 여긴 상좌평이에요. 아까는 10여 등급이었는데 여긴 16등급이에요. 어디는? 백제는. 알겠죠? 외워야 되겠지? 말이 바뀌면 틀린 거죠. 아까는 제가회의였는데 여기는 정사회의예요. 귀족회의예요.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일 결정해요. 아까 수도 지방을 5부 5부로 나눴는데 여기는 뭐예요? 수도 5부 지방 5방이에요. 알겠지? 5부 5방이에요. 여기도 물론 행정과 군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 보도록 할게요. 진한, 마한, 진한, 변한이에요. 마한, 저 사만, 다시 한번 볼까요? 마한, 진한, 변한이에요. 무브즈로 갑시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되고, 그지? 수평으로 보면. 마한, 변한, 진한. 마한, 변한, 진한. 변한이 철이 있는 밑에 쪽이고요. 여기는 백제 쪽이고, 여기 신라 쪽이에요. 그죠? 자, 이 신라 자리가 진한이지? 응? 아까는 묵지국이 나왔었지? 백제 쪽에서는. 여기는 사로국에서 시작됐어요. 박혁허세를 중심으로 경주 지역 토착 세력하고 유이민 세력이 결합해서 만들었고요.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서 중국 문물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체제 정비랑 국가 통합이 늦었어요. 그리고 왕권도 약하고 귀족이 독자 세력을 유지한 것도 그저 뭐라고 꼴등을 한 거예요. 전성기가 가장 늦었다라는 거야. 알았죠? 동남쪽에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왕권이 약하고 귀족들이 독자 세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늦었다라는 거야. 성장. 초기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했는데 네무랑 때 김씨 왕위 세습. 부자 상속이 아니라 그냥 김씨네 일단. 뭐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 그지? 확립했어요. 누가? 누구 때? 네무랑 때. 대군장의 칭호가 여기선 마리깐인가 보죠. 그 다음에 낙동강 동쪽에 진한 지역까지 영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사람이 뇌물왕이에요. 왜군 격퇴했어요.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그죠? 그냥 도와줬겠어? 내정을 간섭했어요. 그죠? 신라시대 볼게요. 신라는 수상이 아까는 고구려는 뭐였지? 대대로. 백제는 뭐였지? 백제는 상좌평. 여기는 뭐예요? 상대등. 알겠지? 고구려는 10여 등급. 백제는 몇 등급? 16등급. 신라는 몇 등급? 17등급. 고구려는 무슨 회의? 제가회의. 백제는 뭐? 백제는 뭐야?
정사. 신라는 화백이에요, 화백. 알겠죠? 고구려는 오부오부. 그지? 오부오부. 백제는 오부오방. 그지? 그 다음에 신라는 육부오주. 알겠죠? 헷갈리죠? 골품제예요. 골제랑 두품제로 구성된 거예요. 골품제. 정복 및 통합 지역의 부족장을 그 지역의 부족장을 중앙 귀족으로 편입 과정에서 마련된 신분 제도예요. 진골, 성골하고 두품제를 두었어요. 골제랑 두품제예요. 육두품부터 일두품까지 있는 저런 걸로 나눴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